천안시가 추진하는 축구 역사 박물관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오는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장 문체부의 사전 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축구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천안시.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를 유치하고 올해 천안시티FC 프로축구단을 창단했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축구 역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도전장을 냈지만 번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천안시가 축구 역사 박물관 건립 기본 계획과 타당성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가 구상하는 박물관은 3,8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기획 전시실과 어린이 체험 전시실 등이, 2층에는 상설 전시실과 축구 유산 전시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축구 유산을 지속적으로 추진 연구하는 약 700제곱미터의 수장고와 유물 연구실도 마련됩니다. 천안은 편리한 교통과 접근성 외에도 구한말 축구가 초기에 보급된 지역이자 프로축구단 연고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천안은 1900년 초 천안의 성공의 선교사들이 초창기 축구 보급한 국내 유일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천안은 전국 축구대회 개최 지 초중고등학교 대학 때 축구부가 활동하고 프로축구구단이 운영되고 있고. 천안시는 유물 확보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박물관 건립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5,400점이 넘는 유물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전시에 필요한 유물은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간이 지금은 너무 막연해가지고 그 뭐 어떻게 보관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귀중한 거를 그냥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그런 유물들을 확보했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면. 한편 축구 역사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 문체부의 공립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와 내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